저는 서울과기대 산업디자인과 전국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복합 이공학과 김예리입니다. 일단 너무 좋고요. 솔직히 합격할 줄 몰랐는데 저 일부러 발표도 늦게 보고 그랬거든요. 딱 합격 글자 보고 너무 기뻐서 울었어요. 수희쌤, 다영쌤, 청희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늦게 와가지고 뭐 적응하는데도 큰 도움 많이 주셨고 부족한 그림 좋게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반이 인원이 되게 적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1대1 과외식으로 선생님들이 제 그림 단점 보완해주시고 설명해주시면서 그거 따라하려고 노력한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햄버거랑 툰베리 연설이 나왔는데 그래서 햄버거의 어떤 패스트푸드라는 상징적인 음료, 툰베리 연설에 있는 내용을 좀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 위에 이제 돌이 떨어지거나 옆에서 날아오는 돌에서 이렇게 그림이 있었는데 애들 다 똑같이 테이블에 이제 돌이 떨어져서 깨지는 걸 그릴 것 같아서 저는 좀 앵글을 달리해서 약간 수직수평 구도 쓰고 좀 아래에서 위를 보는 듯한 그런 앵글을 써가지고 다르게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림은 일단 채도와 면도 신경 썼고 저는 손이 느린 편이어서 좀 빨리 그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사물이랑 그 제시문의 내용을 좀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거 거기에 좀 되게 중요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전 유튜브 영상을 보고 알게 되었는데 그 유튜브에 선생님들이 그림을 되게 잘 그리시는 거 보고 아 나도 그렇게 그리고 싶다 생각을 해서 다 같이 미술학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1대1식으로 선생님들이 막 설명해 주시고 장점, 단점 이런 거를 설명해 주셔서 그걸 따라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림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상 수업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쓰려는 대학은 아니어도 다른 대학교 이제 수상작이나 그림 보면서 이런 거는 따라해야 되고 이런 거는 뭐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제 그림에 적용하려고 했고 그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 같이 유튜브가 있고 저도 그 유튜브를 통해서 학원을 알았기 때문에 전 특히 수희쌤의 그림교실이나 기관지 같은 영상 보면서 큰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그게 아마 강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든 입시생이 공감할 텐데 아무래도 그림이 내 마음대로 안 그려질 때가 가장 힘들잖아요. 저도 그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선생님들이 옆에서 잘 도와주시고 가끔 농담도 해주시면서 좀 기분도 되게 좋아지고 그러면서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는 그런 주의여서 진짜 열심히 하는 게 진짜 중요하고 막 힘들다고 막 슬럼프 온다고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또 미술은 아무래도 공부랑 시기 둘 다 병행해야 하는 거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시기도 열심히 하셔서 꼭 좋은 각자 가고 싶은 대학 꼭 가시기 바랍니다. 화이팅!